네, 종말론 강의 시리즈 11번째입니다. 오늘은 무천년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하기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용과 그 더러운 그 용과 마귀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왕들을 속이고 전 세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의 그 우두머리들을 다 속여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한다. 또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온 것이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의 영들이 그 속여서 모은 자들이 누구냐면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임금과 군대들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실제적인 통치기간 천년을 두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두 개를 분명하게 분리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도 다릅니다. 아마겟돈에서 그 전쟁을 이끄는 장수는 사단의 휘하에 있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그 인격체가 그 전쟁을 이끌고 그러나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는 사단이 직접 지휘한다. 그리고 그 사단의 지휘를 받는 그 군대들은 땅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그래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총동원하는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았다. 이렇게 두 종류의 전쟁이 전천년설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결과도 다르죠.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영원한 불못으로 바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바로 심판을 받지 아니해요. 전천년에서는 쇠사슬로 결박되어져서 저 지하 감옥 무적행 저 깊은 감옥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에 몸이 묶인 채로 던져지고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임봉한다. 그래서 천년 동안 사탄은 결박되어져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천년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을 풀어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다시 만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때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사탄이 잠시 노예에서 속이니까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사단을 따라서 추종하며 사단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 주님과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게 지금 계속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투의 양상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우리의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안검,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칼로, 말씀으로, 이안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안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땅에 있는 군대는 다 멸망받으라 하니까 다 쓰러져 죽게 되죠.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새들이 모여서 그 고기를 먹어도 다 먹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완전한 멸망이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이 모든 악한 자들은 불로 살을지어다 하니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사탄을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사탄은 잡혀서 그때서야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천년설에서의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분명히 피지컬한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의 세월이 땅 위에 지상왕국이 있고, 이 지상왕국의 전에 아마겟돈, 후에 곡과 마곡,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구원의 여정이다. 그러면 무천년설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무천년설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두 개의 전쟁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 먼저 일어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더욱더 사탄의 속임을 받아서 추악으로 발아가라면서 반 기독교 세력으로 모여드는 더 극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곡과 마곡. 그래서 아마겟돈의 전쟁의 더 극심한 모습이 곡과 마곡이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같은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하나의 전쟁이 두 가지의 양상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전쟁과 전쟁 사이에 천년의 왕국은 없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이 사탄의 세력을 이미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 사탄의 머리를 이미 짓밟았고, 믿는 자들에게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이 통치 기간 동안, 무천년 동안 사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금이 그 시대이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자에게 사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안에 지니고 살아가는 자에게 사탄은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천년의 현재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무천년의 현재의 시절이 쭉 지나가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때 세상이 흉황하여지고 사탄을 잠시 하나님이 풀어놓는다고 했으니까 무천년에서 의미하는 그 사탄의 결박이 잠시 풀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사탄이 속이도록 허용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을.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무적행에 나와서 만국을 속이고 그들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간다. 오직 믿음으로 깨어있는 예수의 보배피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 외에는 다 사탄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무천년 동안 결박되어져 있던 이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입어서 잠시 노임을 받으니까 이 세상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모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되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으로 이 세상을 더럽히면서 주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만들어버린다.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시작이죠. 그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의 주의 사탄의 그 세상의 시스템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똑같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바울사도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재림의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우리 주님의 호령의 소리가 먼저 들리고 천사장의 그 호령을 떠받들고 복청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들이 우렁차게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부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때 중간 상태에 천국에 가 있던 죽었던 성도들이 땅으로부터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살아있던 성도들도 홀연히 변형되어진 몸,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를 받고 부활한 자들과 함께 그들 틈에 섞여서 공중에 올라가고 그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왕의 대관식을 드리고 우리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께 드린 바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백마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고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의로운 의의 옷,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땅으로 내려온다. 우리의 주님은 이한 검, 그때는 두 가지입니다. 이한 검과 하늘의 불로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말씀으로 악한 자들은 다 멸망받으라 하니까 다 쓰러지죠.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의 최고조의 모습을 표현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저 악한 자들을 다 불살라라 하니까 다 불살라져 버리고 다 죽게 된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때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유황불로 펄펄 끓는 유황의 못에 던져버린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 무천년설에서는 계시록 19장에서 20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또 사건들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하나의 전쟁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와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유혹하여서 어느 정도 막 세상을 악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전투에서 이기셨고 바로 이어서 더 악한 사단의 왕, 사단 직접 지휘하는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지 아니한, 휴거되지 아니한 사람 모두는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것은 사탄의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무천년에서는 말하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다 죽어야 할 자들로서 그들의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쫓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사르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불타 죽게 된다. 오직 중간 상태에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된 성도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살아서 믿음을 지킨 성도, 몸에 변형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 휴거되어진 성도, 그 위에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과 군대와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미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실 때 그들은 다 불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천년설에서는 바로 즉시로 사탄과 가장 그 사악한 사탄과 그의 앞잡이 짐승과 짐승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다, 그 가증스러운 자들은 그냥 뭐 그들을 행위의 책을 볼 것도 없어요. 바로 심판합니다. 저 유황불물 속으로 떨어져 멸망받으라 하니까 뭐 짐승도 떨어지고 거짓 선지자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탄도 떨어져서 영영이 불타는 유황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무천년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었을 때 바로 현재의 천국, 중간 상태의 천국에 가지 못했던 죽은 자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당시에 구원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멸망의 불을 받고 다 불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미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무 속에 던져져 버렸고, 그리고 인류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느냐,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받은 사람이 많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가면 곡과 마곡의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을 다 모으면 엄청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주님의 백보좌 심판을 받는 거죠. 다음 시간에 백보좌에 대해서 강의하겠는데, 그때 우리 주님의 크고 흰 의로운 그 보좌가 하늘 위에 있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앉고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주님의 오른쪽에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사람은 다 살아나서 우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주님은 행위의 책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상을 낱낱이 다 보여주고 오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은 그들의 거짓의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며 쫓았던, 죄를 지으며 쫓았던 마귀,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떨어져 그 유황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 불의 못으로 다 떨어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좀 더 실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생각하니까 지옥을 그냥 실감 있게 느끼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저는 샤워할 때 조금만 더 뜨거운 물이 쏟아져도 뜨거워가지고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다 찬물을 해가지고 겨우 미지근하게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그 뜨거운 물이 내 몸에 쏟아질 때 이렇게 뜨거운데 저 지옥은 얼마나 뜨거울까. 오 하나님, 정말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에 대해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아들딸이 가서는 안 되고 우리 가족이 가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옥으로 가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다 제거해버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입을 열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저 흐르는 시냇물처럼 내 영혼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의 주님은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세마포 흰 옷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의롭게 보시고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할 때도 그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우리 주님의 오른쪽에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가지는 자와 예수를 가지지 않는 자의 인생은 너무나 비극적으로 너무나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 예수가 없는 자는 영원한 비극과 절망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이렇게 다르게 만드십니다. 꼭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지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